사도 가려는데요. 낭도에 들렸습니다. 포토존이 아주 예쁩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섬이 공룡 발자국의 섬 사도입니다. 오늘 사도를 가겠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잠시 쉬면서 낭도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수는 이렇게 둘레길이 잘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금오도의 비런길이죠. 여기는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입니다. 오늘은 공룡 발자국의 섬 사도를 갑니다. 앞에 보이는 섬이 사도입니다. 아름답죠? 지금 대형 카페리 3호 타고 사도로 출발합니다. 선장님께서 노련하게 운전을 하십니다. 요즘에 선장님, 관광객들 별로 없죠? 그래요. 사도를 출발하여 공룡의 섬 낭도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물보라가 아주 멋있습니다. 저기 등대하고 사도 거리가 약한 450m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출렁다리를 논답니다. 곧 사도에 도착하겠습니다. 여기 사도에는 군소가 많이 납니다. 군소. 군소가 한약재죠. 그리고 거북선이라든가 미역, 톳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오늘 저녁에는 군소, 미역, 톳 요리를 한번 해 먹겠습니다. 왼편에 등대가 보이죠? 등대가 보이는 곳이 여수시 화정면 낭도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이 사도입니다. 내년에 출렁다리가 450m 정도 됐는데요. 설치가 된답니다. 사도의 바다입니다. 한번 구경하십시오. 야, 활약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향 친구들 모여서 삼겹살 파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우 솔바온하고 솔잎. 솔잎 예. 날린 거. 그래야지 고기가 맛이 좋죠. 소량도 나고. 아, 그래요? 솔 향기가 나고요. 와, 삼겹살, 목살 굽는 소리입니다. 맛있게 보이죠? 셰프님. 이 고기를 이렇게 뒤집을 때는 어떻게 뒤집어야 됩니까? 저기 우리나라 최고의 예. 한우 명품 한우를 생산하고 있는 저기 강원도의 예. 시립에 직원한테 얘기 드린 건데요. 예. 굽는 시기는 예. 여기 반대편에서 예. 김이 모락모락 날 때가 저기 가장 맛있게 네. 뒤집을 수 있는 시기랍니다. 그래요. 예. 삼겹살 뒤집는 시기가 있답니다.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에서 갓 잡아온 문어입니다, 문어. 조금 전에 구웠던 삼겹살. 예. 사도표 미역국입니다. 신비의 섬 모래섬입니다. 사도에 왔습니다. 사도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있습니다. 공룡이 보이죠? 네. 그리고 사도는 마늘이 유명합니다. 보통 마늘 생산지보다 두배 정도 비싼데요. 효능이 그만큼 있답니다.
사도의 돌담은 문화재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이합니다, 돌담이. 한번 보세요. 돌담이 좀 신기합니다. 문화재로 등록됐답니다. 여기는 사도의 돌담길입니다. 이 무늬는 1억 한 5천 년 전에 물결 무늬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도 공룡 화석지입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사도 그 저기 1억 5천 년 전에 네. 백악기 중생대 지금 퇴적함. 예, 예. 제가 보이죠? 네. 층층이. 네, 특이합니다. 예. 네, 네. 저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역사 앞에 오랜 그 저기 1억 5천 년 전에 네, 네. 타임머신을 타고 네. 여기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여기는 사도인데요. 그 물이 나면은 이렇게 많이 갈라집니다. 모세의 기적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섬은 추도입니다. 저번에 그 1박 2일인가 프로그램에서 나왔죠. 사도인데요. 물이 날 때는 이렇게 섬이 갈라집니다. 모세의 기적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여수는 이렇게 365개의 생일섬이 있는데요. 오늘 사도에 취재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은 얼굴바위입니다.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에는 이렇게 해초류가 많습니다. 오늘 파도가 많이 칩니다. 사도에는 물이 났을 경우에는 참고동도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공룡 발자국인데요. 지금 여기는 나무 화석입니다. 잘 보세요. 아, 멋집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화석 있죠? 선명하게 지금 예, 나무 화석 보세요. 보이죠? 예. 보이는 곳은 고래의 바위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것은 감자 바위입니다. 감자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파도 소리가 이렇게 그 밀려오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곳은 울림통, 기타의 울림통처럼 이렇게 그 맑은 그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나무 화석이 있습니다. 나무 화석.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 화석. 예. 보입니까? 나무 화석. 나무 화석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상당히 그 먹을 수 있는 갯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잖아요. 제주도 가면 용두암이 있죠. 그런데 여기 사도에는 보세요. 용의 꼬리가 있습니다. 용의 꼬리가. 잘 보세요. 지금 비춰지는 곳이 용의 꼬리입니다. 사도 쭉 보세요. 예, 이것이 바로 용의 꼬리입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사도입니다. 뉴스포털원 조국성입니다. 용의 꼬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사도의 감자 바위입니다. 여기는 사도인데요. 이순신 장군께서 부하들하고 이렇게 작전회의하러 여기 사도를 왔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거북선을 만들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거북선 닮았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닮았습니까? 바람이 세게 물이 치면은 돌틈으로 그 바람을 흘려보내. 예. 그렇게 사람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원조 돌담입니다. 예, 사람도 이 그 마음속에 빈틈이 있어야 돼. 그렇죠? 냉간해야 돼. 공간을. 공간을. 예, 공간을 냉간해서. 예. 누가 들어올 수 있게. 예.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 놔야 돼. 돌담에 이 그 저기 빈틈. 빈틈. 예. 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오늘 야 원조 돌담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블록담보다 강합니다. 예, 블록담보다 강하답니다. 토목 전문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좋아서 이 사도 마늘이 물 빠짐이 좋고 바람이 좋아서 네, 보통 마늘보다 두 배 이상 비쌉니다. 사도 마늘이 좋아요. 누가 그 사줄 사람이 있어?